사실 사회철학이라는 말이 요즘은 정치철학 이런 말을 더 많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누구나 한 권 이상 갖고 계시는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대개 찾아보면 한 권은 꼭 있고 어떤 분은 뭐 두 권, 세 권 있는 집도 있습니다. 아빠도 한 권 사고, 아들도 한 권 사고 대화가 없는 집이죠. 근데 정치철학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철학이라는 말을 저희 때는 많이 쓰고 강좌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정치철학이라는 문제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회철학, 정치철학이 좀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사회철학이 더 포괄적인 거라서 어떻게 철학자들이 사회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봤는지 사회를 어떻게 접근한, 사회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느냐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첫 시간은 그럼 사회철학이 뭐냐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정보가 필요한 주제는 아니고 명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료 양도 많지 않습니다. 편하게 가볍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사회 철학이니까 사회라는 게 아마 그 철학의 내용 대상일 거고 철학이라는 건 그 사회에 접근하는 어떤 태도나 방법이나 관점이겠죠. 사회 철학 중에 우선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있다. 사회 철학이라는 건 먼저 사회가 뭐냐, 이 사회 철학의 대상이 뭐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규정해 봐야 한 14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건가 하는 걸 미리 알고 이제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철학 중에 사회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보면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니까 사회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회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맨 처음 접하는 건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국어, 사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사회를과 과목을 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한 권이죠. 초등학교 때도 한 권인가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아마 다들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회과 안에 과목이 나눠집니다. 정치 관련 과목도 있고 경제 관련 과목도 있고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제일 소프트해서 학생들이 제일 인기를 끄는 거죠. 경제 제일 선호도가 낮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거죠. 사회, 보통 우리 사회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문의 면이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신문의 면. 요즘은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래도 종이신문 보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뭐 저희 세대는 종이신문 잘 안 보거든요. 그래도 그 미래는 남아서 받기는 합니다. 구독은 하는데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안 보지만 종이신문의 면 부분도 정치면이 있고 경제면이 있고 사회면이 있고 문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다시 쪼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쪼개거든요. 그래서 과목에도 사회교과 안에 정치 과목이 있고 요즘은 정치와 법 그렇습니다. 경제 과목이 있고 사회문화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사회라는 것 안에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다 보니까 큰 사회와 부분으로서의 사회가 뭐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활동 중에. 하지만 대부분은 맥락에 의해서 잘 파악을 하죠. 맥락에 의해서 이걸 다 합친 사회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정치, 경제와 구분되는 사회를 얘기하느냐라는 건 보통 맥락적으로 잘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접근과 사회적인 접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사회적 접근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큰 사회가 아니고 정치와 사회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은 의미의 사회를 얘기합니다. 사회 2에 해당되는 거다. 예를 들면 저랑 같이 미리 자유로운 읽으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아마 읽었다는 기억만 있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무의식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미리 보면 정치와 사회를 살짝 구분하는 맥락이 앞부분에 나와요. 정치와 사회를. 그때 이제 정치는 권력이, 법과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법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때 권력은 일종의 하드파워, 강제력으로서의 권력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권력은 뭐냐? 이른바 여론 지탄을 받는 건, 제가 예를 들면 강연을 왔는데 수영복을 입고 왔어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제가 수영복 입고 강연을 왔다고 경찰이 잡아가진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저게 돌았나 이런 표정으로 찾아보실 거예요. 지탄을 받잖아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럼 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권력입니다. 소프트 파워입니다. 강제력으로 잡아가는 힘은 아니지만 압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힘인 거죠. 그러면 권력이 두 가지입니다. 미래에 따르면 그런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그건 실제로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미치는 권력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론, 관습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권력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럼 그때 미래는 이제 이 좁은 의미의 정치와 사회를 구분해 접근해서 그래서 미리 자유론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하겠지만 내가 왜 자유론을 썼느냐? 사회가 개인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를 안다. 권력의 성질할 때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때 사회는 좁은 의미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회가 있고 좁은 의미의 사회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목도 사회과라고 전체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때 사회는 좋은 의미의 사회인 거죠. 사회를 사랑할 때 사회는 당연히 넓은 의미의 사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 철학은 뭡니까? 사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고영역에 대한 철학적 탐구, 정치 철학입니다. 우리가 경제 철학이라는 말을 흔히 쓰진 않는데 경제에 대해서도 철학적 접근을 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으면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잖아요. 일종의 경제 철학입니다. 거기에만 그치진 않지만 경제 철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는 이게 그 경제와 정치로 제도화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 예를 들면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정치 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정치 권력 다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이 물론 살아가기 위한 경제의 기본은 아니지만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경제관계인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엄마가 일을 하면 아빠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돈을 벌었지만 주인은 엄마입니다.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계도 아니죠. 그리고 문화적인 관계, 가족 자체도 문화적인 제도지만 문화적인 관계도 아니고 이건 사회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성천재단도 성천문화재단도 이 재단도 정치조직 아니죠. 정치조직 아닙니다. 또 돈 버는 경제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를 다루지만 조직상으로는 사회 영역에 속해 있는 민간 조직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조직들이 활동하는 게 사회 영역인 거죠. 문화는 이제 전통적으로 문화라는 건 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학문, 종교, 예술 이게 전통적인 문화의 영역입니다. 학문, 종교, 예술. 왜 그게 전통적인 문화의 영역이냐라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철학에 정치 철학도 있고요.
최근에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많이 부각된 문화 철학이라는 부분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철학이군요. 일종의 주제에 따른 분야. 그리고 경제 철학이라는 말은 잘 안 하지만 뭐 그런 접근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 철학을 보면 이런 의미야. 정치 안 다루고 경제 안 다루고 문화 안 다루고 좁은 의미의 사회, 좁은 의미의 사회만 다루는 철학. 그게 사회 철학이 아니고 사회 철학은 요 넷을 다 합친 넓은 의미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게 사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철학 안에 다시 분과가 나눠질 수 있겠죠. 정치 철학도 사회 철학의 한 분야고 역사 철학도 사회 철학의 한 분야고 역사라는 건 사회가 굴러온 과정이니까 문화 철학도 사회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야들, 사회를 이루는 분야 각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사회 철학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가 이렇게 영역으로 나뉘면 각각 따로 오는 게 아니잖아. 뭔가 관계를 맺을 거잖아. 정치는 경제와 관계를 맺고 또 정치는 문화와 관계를 맺고 경제는 문화와 관계를 맺고 사회와 관계를 맺고 결국 사회 철학이 요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라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건 각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밑에 분과로 가지면서 동시에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사회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알겠지만 마르크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대 사회는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강했다고 핵심 요소였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 어떤 정치로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삼국시대의 삼국이다 정치 이념을 뭐로 삼았습니까? 불교로 삼았죠. 종교가 핵심 요소입니다.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문화에 속하죠. 그러니까 정치도 문화에 의해 규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왕즉 불, 불국토,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영역이 정치 이념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종교에서 구해왔던 시대니까 종교가 그 사회의 가장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였던 시대죠. 서양의 중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세 기독교 사회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종교죠. 지금 무슬림도 이슬람 사회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경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마크스가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눠서 토대가 뭐냐? 경제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생산관계, 경제고 경제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사회문화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그럼 경제가 역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가 가장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사회 철학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관계가 어떠한가 할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어떤 게 가장 주도적인 영역이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이런 모양으로 있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게 이제 사회 철학의 중요한 주제죠. 일단 사회 철학은 요것만 보면 각각 사회를 이루는 부분들을 잘 해명하는 것도 사회 철학의 중요한 역할이면서 이 중요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해명하는 것도 사회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는 방식을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조금 더 이론적인 예를 하나 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들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first sector, second sector, third sector 이렇게 합니다. 제일 섹터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저는 나눠서 제1섹터입니다. 제1섹터. 국가, 정치, 정치고 정치를 이루는 정치의 핵심 주체는 뭡니까? 국가죠. 국가. 국가고 뭐 정부, 행정부는 정부인데 뭐 의회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정치의 요소고 이 정치의 요소를 지배하는 힘은 뭡니까? 권력이죠. 정치를 지배하는 건 권력이죠. 그러니까 정치 철학은 뭘 하느냐? 정치 철학의 주요 키워드가 뭐가 되느냐? 국가가 뭐냐? 국가 그리고 권력, 국가의 권력이 뭐냐? 그리고 또는 국가의 권력도 침범 못할 우리의 권리가 뭐냐? 권리는 권력과 대비 혹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국가 권력조차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못하는 거.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고 나는 무조건 댓글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는 뭐냐? 그리고 이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정의로우냐 아니냐? 지금의 국가의 형태가 정의로우냐 아니냐? 그래서 정치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은 국가, 권리, 국가, 국가, 권리, 국가, 정의 이런 요소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개인의 권리가 아주 근본적인데 국가는 그걸 잘 지켜내느냐 그럼 정의롭게 되고 개인의 권리 근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존을 잘 못하거나 침해하면 부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권리, 국가, 정의 이런 요소가 정치철학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경제 영역은 뭐냐면 이게 세컨 섹터입니다. 경제 영역은 제2섹터인데 경제 영역의 에이전시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기업이죠. 기업, 당연히 기업이고 이 경제 영역을 지배하는 요소는 자본입니다. 돈이잖아요. 자본.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도 되냐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도 가져도 되냐 그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주목 돌아가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을 가지는 건 돈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권력은 가져도 돈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또 돈을 가진 놈은 권력을 돈을 가진 놈이 권력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돈을 가졌으면 권력은 못 가지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돈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나쁜 짓 하고 또 권력을 가졌는데 돈까지 가지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 삼는 거잖아요. 두 개의 섹터가 달라서 다르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가 하나를 침범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식도 깔고 있고 이론가들도 그걸 깔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해서 돈을 버는 영역은 주로 이 경제 영역이죠. 물론 일부분은 국가에 취직해서 공무원, 군인, 국가에 취직해서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은 정부에부터 있지만 그래서 이건 공공영역이잖아요. 공공영역.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 영역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는 기업이고 자본이지만 실제 사람들의 활동은 노동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경제 영역이고 아까 정치 쪽은 권력이 지배하지만 사람들의 활동은 정치 활동 일종의 투표 정당 활동이나 누구나 투표하는 영역이 이루어지는 게 정치 영역이죠. 세 번째 영역이 이제 시민사회라는 영역입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란 말 많이 듣잖아요. 시민사회란 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18세기 정도에는 중세 때는 시민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보통 우리가 시민사회는 citizen이지만
원래 시민이란 말의 어원을 따지면 근대적인 말은 독일어는 뷰르거, 프랑스어는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봉건의 봉건 귀족은 아니지만 봉건 시대 때 귀족 밑에 있던 농노도 아닌 사람입니다. 농노에 세방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주로 뭘 했냐? 농노에 세방된 사람이 장사를 했죠. 장사를 하면서 중세 도시에 수공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는 거죠. 그때 시민 계급으로. 근데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무슨 혁명이라고 합니까? 역사책에서 시민혁명이라고 했어요. 시민혁명. 그때 시민혁명은 사실은 시티즌 레볼루션이 아니고 부르주아시의 레볼루션. 동일한 뷰르거들의. 그건 이때 시민은 계급적 개념. 그때 뷰르거, 부르주아시는 중세에 세방돼서 근대 자본가 계급에 해당되는 게 이 시민이거든요. 그 시민 사회는 따라서 중세의 봉건 사회에서 해방돼서 해방된 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맨 처음에 시민 사회가 불렀어요. 그러면 한 18세기 정도에는 그러다가 자본주의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한 19세기 오면서는 철학자로 따지면 해결 정도면 시민 사회가 이제 국가가 성립했잖아요. 말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봉건 영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사회를 바랐고 그게 이제 국가로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시민사회란 말을 뭐로 쓰이느냐 시장을 가리고 왜냐면 부르주아지들이 자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어디 활동합니까? 시장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19세기에는 그게 시민사회라는 말이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19세기에 와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확립된 다음에 20세기에 와서는 시민사회란 말이 시장이란 말을 쓰면 되니까 굳이 시민사회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민사회란 말이 시티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바로 요 영역, 정치도 경제도 아닌 영역을 쓰는 말로 20세기 중엽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요 구도로 따지면 사회 문화를 합치는 거죠. 시민사회.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이 용어와 20세기의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의미가 좀 다르다. 20세기 시민사회는 정치, 경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갖 게 들어가는 거죠. 온갖 게 문화하고 학교, 교회 이런 게 다 시민사회. 정당도 정치 영역이지만 정당 되기 전에 시민단체들, 온갖 시민단체들 다 이게 다 시민사회입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거,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주체가 누구냐? 사회단체, 기관. 우리 성천재단도 시민사회의 한 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지배하냐,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지배하는 게 헤게모니다, 헤게모니. 요게 20세기 초에 그람시라는 사회철학자가 이제 이런 의미로, 요런 구도로 사회를 담았는데요. 그러면서 헤게모니다. 헤게모니는 무슨 말이에요? 헤게모니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댁에서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반대편 배우자께 장악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이제 장악하고 계시면 조금 우리 저 여선생님들은 그뭇한 표정을 짓는데 남선생님들은 약간 찌푸리시는 옆들이 있죠. 가장하는 게 헤게모니가 있잖아요. 근데 헤게모니라는 게 누가 주도권을 가진 건데 정치적 권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투표에서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투표에서 다수결로 가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헤게모니는 뭐냐? 주도권인데 동의에 의해서 갖게 되는 주도권. 상대방이 동의해서 상대방이 예스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주도권. 그러니까 동의에 의한 지배. 이게 헤게모니. 동의. 그 왜 신혼 초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이야 젊은 친구들은 다 자기 벌고 얼마씩 생활비에 보태가지고 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왜 전업주부이신 경우는 남편과 헤게모니 다툼하잖아요. 남편이 좀 월급 부인이 월 부인 통장으로 월급 들어가다 보면 불만 생기잖아요.
돈은 내가 버는 대목이야. 왜 내가 하루 만 원씩 잡기 당하고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되냐. 경제권 내가 가지겠다. 우리 경제권이란 표현 쓰잖아. 그 경제권이란 권이란 표현이 바로 헤게모니에 담겨 있는 것이 경제에 대한 주도권. 그래서 내가 가지겠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고 그 현명한 부인이 남편한테 그래 네가 개발을 주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한 일주일 지나면 저 술 먹고 놀고 하다가 반 쓰고 그거 메꾸려고 경마장 갔다가 다 날리고 그럼 한두 달 지나면 남편이 스스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이제 관리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인이 에게모니를 장악하는 그게 주도권, 동의에 의한 지배. 주로 시민사회는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하느냐, 사람들이 명분이 있으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는 내 이해관계에 따라 동의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 유리한 거 내 이해관계에 따라 동의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근대의회 정치에 따르면 투표할 때 나한테 유리한 정당이 투표하죠. 나한테 유리한 후보한테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지배하지만 시민사회는 명분이 지배합니다. 그 얘기가 맞아. 그 얘기가 옳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명분이고 명분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있는 쪽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바로 시민사회다.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저렇게 셋으로 쪼개놓는 게 현재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시민사회.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는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고대에서부터도 있어온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는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 굳건하게 벌어지니까 시민사회가 정치와 어떤 영향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시민사회가 경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게 또 사회 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시민사회 자체가 어떻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소통 문제가 공론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등장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시민사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소비자 운동. 소비자 운동, 여기도 아마 여러분 소비자 운동에 일정 기간 관여하셨거나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시민사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비자 운동, 소비자들의 의견에 따라 기업이 정책을 바꿉니다. 생산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접근하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경제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니드를 가진 소비자지만 시민사 영역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모여서 뭐가 나한테 이익에만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되려면 우리 어떤 걸 소비해야 돼? 당장은 A 사는 게 싼데 B 사는 게 좀 값이 좀 더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생존 가능하려면 지금 값이 조금 더 비싸도 B를 사야만 우리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A처럼 물건 싸지만 환경에 피해가 주는 거는 사지 말자, 운동하자. 그러니까 이게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 단순한 이해관계에 따른 게 아니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게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라서 이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고전적인 문제였다면 시민사회의 문제가 현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람시란 이런 생각을 한 그람시란 철학자도 마르크스는 아까 경제가 토대고 정치가 그 위에 있는 상부구조다. 경제와 정치만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경제가 정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위에 것도 변한다를 생각했는데 그람시는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서 이게 오히려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론적으로 이제 사회철학에서 사회철학이 다루는 문제는 정치 자체의 문제, 경제 자체의 문제, 시민사회 자체의 문제도 다루지만 정치와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 시민사회의 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사회철학, 관계를 다루는 게 사회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셔도 요즘 우리가 많은 그 지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은연 중에 현대에서 사회를 보는 관점,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3분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사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철학이 다루는 사회라는 건 뭐냐, 좁은 의미의 사회가 아니고 이걸 다 포괄한, 이걸 다 포괄한 의미, 사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게 사회 철학이 다루는 대상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사회 철학과 정치 철학의 차이는 뭐냐면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점과 영역이 다릅니다. 정치 철학은 아까 말한 국가와 민족 같은 정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권력과 권리 이런 문제를 핵심으로 해서 이 정치적인 공동체가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임을 전제해서 정치 공동체, 정치적 관계에 주목을 하지만 사회 철학은 정치 공동체도 사회라는 더 큰 영역의 일부로 생각하고 정치 아닌 것과 정치의 관계를 또 주목하면서 접근하는 게 사회 철학이죠. 사회 철학이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 문화 철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은 사회 철학의 분과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나갈 때 철학자마다 저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다루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 18세기 같으면 정치 철학적인 논의가 사회 철학의 중심이 있지만 20세기로 올수록 문화 철학적인 논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부터 일정 기간은 경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또 중요한 사회 철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사회 강경력에 대한 관계에 대한 해명도 한다. 따라서 정치 철학은 사회 철학에 비해서 주제가 좀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냐, 국가가 그걸 제대로 확보해 주냐 아니냐, 확보해 주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권리, 국가, 정의 이런 게 이제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면 사회 철학보다 훨씬 넓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샌델 정의라고 보신가요? 책에 보면 문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문화 얘기는 별로 없죠. 거기. 그다음 주로 분배 문제가 중요합니다. 분배. 뭐로 분배해야 되냐? 다수의 행복을 이루도록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거냐? 각자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분배하는 게 자유로운 거냐? 미덕이 실현될 수 있는 것, 미덕을 더 갖춘 자한테 합당하게 분배하는 게 자유로운 거냐? 이게 분배 문제가 주된 문제고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 국가가 이 재화만 분배하는 게 아니고 직종도 분배하고 일도 분배하고 직위도 분배하고 또 누구를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도 분배하고 벌도 분배해야 됩니다. 벌도. 누구한테 벌을 줘야 되고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냐. 이게 분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 철학의 문제고 샌델 정의라고 보시면 정치 철학 물론 윤리학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때 정의는 정치 문제 샌들 더더고 사회 철학은 훨씬 더 넓은 주제를 다룬다. 하지만 정치 관련 주제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 주제가 다루어질 때도 상당 시대,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좀 순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철학의 사회가 뭐냐라는 얘기를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사회 철학이 뭐냐 그럴 때도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알아야 사회 철학이라는 말이 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뭐라는 거냐? 철학적 접근은 뭐냐? 그렇죠? 사실 뭐 철학적 접근이 다양하니까 하나로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철학이 어떤 사물의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그에 따라 철학의 분야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나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방식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문제를 다룬다. 이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인간과 세계. 물론 약간 어폐는 있죠. 왜? 세계 그러면 세계 안에 인간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세계 안 세계가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합쳐서 세계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대학생들이 즐겨보는 쉬운 철학책 안에 보면 월드, 세계가 뭔지를 상징하는 애플, 사과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해서 애들한테 쉽게 설명을 했던 게 있어요. 유명한 사과 세계, 첫 번째 뉴턴의 사과 있잖아요. 뉴턴의 사과. 뉴턴의 사과는 뭘 상징합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자연. 뉴턴이 원래 뉴턴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연금술인데 좋게 말, 나쁘게 말하면 과학이죠. 과학. 근데 안 되니까 아마 나와서 쉬다가 사과 한번 떨어지니까 사과 떨어지니까 한 번에 뿅한 건 아니지만 여튼 그 사과를 세계를 상징하죠. 저희 같으면 사과가 떨어지면 농약 쳤냐 안 쳤냐 다시겠지만 왜 떨어질까? 그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계기로 서사적으로 이제 얘기되지 않습니까?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애덤스 애플, 아담의 사과. 우리가 남자들 울 때 아담의 사과는 뭘 상징합니까? 아담이 친히 너 이거 따먹지 마 그랬는데 몰래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고는 성서 표현에 따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졌다. 다들 따먹고 싶으시 눈이 좀 침침하니까 저도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는 무슨 의미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 자기가 벗은 것도 보고 자기를 돌아볼 능력.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는 사과입니다. 인간의 정신, 의식.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능력, 반성적 능력, 인간의 정신을 상징. 그러니까 자연, 사회, 인간할 때 인간은 인간의 몸은 자연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회인데 결국 그때 인간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상징하는 사과는 그 윌헬름 텔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위에 사과 놓고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이 작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얘기죠. 이제 사회와 사회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상징하니까 그게 이제 사회를 상징하는 사건인데 인간 사회 자연이 세계인데 근데 왜 인간과 세계라고 그러느냐? 철학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에 대해 접근하는 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일 중요한 대상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계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인간과 세계. 그때 세계에 접근하는 철학의 분야를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존재하는 것 전부 합치면 세계잖아요. 세계가 뭐냐? 있는 것 다 합친 게 세계잖아요. 존재론입니다. 아마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존재론 관련 책을 좀 읽어보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말도 존재론과 같은 말입니다. 형이상학. 왜 그러느냐? 존재론은 지금 제 앞에도 여기 있는 게 다 존재자잖아요. 컵도 존재자고, 컵 마침도 존재자고, 물도 존재자고, 물병도 존재자고, 안경도 존재자고, 안경도 존재, 안경집도 존재자고, 안경도 존재자. 다 존재자잖아요. 이것들 하나, 이 특성에 맞게 탐구하는 것은 과학이죠. 물리학이죠. 특성에 맞게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 뭐가 다른가 탐구하는 것은 물리학이고 물리학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이걸 바꾸는 공학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론은 이것들을 이 특성에 감각적 특성에 기반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존재자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합니다.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이게 예를 들면 물로 있건 물이건 컵이건 다 있는 거죠. 존재자잖아요. 존재자. 그러니까 그때 존 왜 이게 다 다른데 똑같이 존재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존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하면 돌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신도 있잖아요. 물론 뭐 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있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존재자를 존재라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존재 방식이 다르잖아요. 돌은 죽어 있죠. 죽어 있죠. 죽어 있습니다. 몸은 살아 있잖아요. 그럼 벌써 무생물로 존재한 무생물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놈과 살아 있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놈의 존재 방식이 다르죠. 지금 여기 있는 다 지금 무생물이잖아요. 다 달라도 죽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저도 존재자지만 요 놈들하고는 존재 방식이 다르죠. 살아 있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벌써 두 개가 존재 방식이 달라지고 몸과 마음도 다르잖아요. 몸과 마음 어떻게 다릅니까? 몸은 항상 언제 어디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라는 말은 할 수 없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맨날 농담을 하는데 브레인입니까 하트입니까 힘입니까? 강의하려고 이렇게 앉으시면 왠지 속이 답답하고 도서관 책 보려면 속이 답답하신 분은 마음이 힘이 깔고 앉아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브레인입니까 하트입니까? 이게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 죄야죠. 언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겠다는 그 마음. 근데 벌써 철학 강의 한 30분 들어보고 다음부터 하지 말고 포기한 마음. 예? 밤 되면은 마음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마음을 따라서 시간 질서 속에는 있습니다. 시간적인 존재이긴 한데 공간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럼 있는 것 중에서 항상 언제 어디에 시간적이면서 공간적으로 시간 플러스 공간적으로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죽어 있는 게 있고 살아 있는 게 있고 시간적으로는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있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죠. 그게 마음 대표적 정신적인 것들다. 신은 만약에 서양적인 신은 있다면 시간적으로도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있는 게 아니지만 있는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 있는 초월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사물 하나의 특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존재자는 입장에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들의 존재 방식이 뭔가를 담보하는 게 존재론인데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탐구하면은 저런 존재론적인 탐구가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도대체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물질인데 이거는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탐구한다는 점을 해서 영어로 서양어로 메타피직. 메타가 뭐뭐 뒤에 뭐뭐 넘어서고 피직스가 뭡니까?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닌 감각을 넘어서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형이상이라 부르는데 감각을 넘어서 접근하는 건 결국 그것의 존재 방식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 세계를 탐구하는 게 세계를 탐구할 때 물리학과는 달리 존재자를 탐구하는 게 존재론이고 이걸 왜 이렇게 존재 방식을 탐구하느냐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질문으로 나가냐면 야, 이 중에 그러면 진짜 있는 건 뭐고 가짜로 있는 건 뭐냐 이런 얘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게 진짜 있는 거냐, 진짜. 진짜 있는 거는 뭐고 가짜로 있는 거. 그때 가짜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구분해서 진짜 있는 걸 탐구하려고 하는 게 존재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죠. 진짜 있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본질, 본질, 실체 이런 게 다 뭐냐면 진짜 있는 걸 가르쳐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쓰고 계신 뭡니까? 종이. 야바에 보시듯이 보시지만 뭡니까? 종이잖아요. 진짜 있는 게 종이 맞습니까? 태우 어떻게 됩니까? 종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고 뭐가 남습니까? 제가 남잖아요. 그럼 종이는? 종이 지금 요 볼 전제는 종이처럼 보였는데 이게 계속 안 가죠. 태우면 제로 바뀌고 안 태우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비만 받아오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져도 거기에 뭐가 남아요? 제가 남거나 먼지가 남죠. 그러면 종이를 진짜 있다 가게를 씁니다. 왜? 요 모습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쟤는 진짜 있는 거예요. 쟤도 이렇게 틀리면 날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래서 고대부터 진짜 있는 게 뭐냐 따질 때 제일 현재까지 남게 된 성공적인 발상이 원자론입니다. 진짜 있는 건 뭐냐? 요거는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불타서 제가 돼도 제도 뭡니까? 종이 원자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원자. 그게 흙이 돼도 원자로. 그래서 그레이저에 서 있는 분은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제가 사라져도 얘들은 안 사라지죠. 제가 사라져도 썩거나 불타서 뭔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이 세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뭘 그래 죽는 걸 진짜 힘들어하냐? 절대 안 죽어. 네가 사라져도 네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다 영원해. 그래서 그걸 이제 유사영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사영생. 내 몸에 있는 원자가 영원해봤자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뭐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만 위로하는 말로 뭘 죽음을 걱정해. 너 소멸되잖아. 네가 살아서도 계속 네 원자가 남아있어요. 그죠? 그 이제 이거는 있는 건 종이처럼 보이지만 종이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현상을 해야죠. 현상. 본질과 현상을 할 때 종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진짜 있는 건 종이가 아니고 원자들이 진짜 있다. 그럼 진짜 있는 건 뭐냐? 본질. 본질. 그래서 본질과 현상 이게 존재론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범주죠. 존재론은 뭘 탐구하냐? 본질을 탐구한다. 진짜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세계에 대한 탐구 한 가지 방식이고 그런데 철학이 그 다음에 인간과 세계를 탐구한다 그럴 때 이제 인간에 대한 탐구가 또 하나의 분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존재론이니까 인간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냐? 인간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심플하지 않잖아요. 욕심도 많고 한편은 옳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한편은 또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복잡하다. 서양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 측면.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가치를 진선미 세수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건 제 강의 듣는 분한테 상식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웨비스코리아 대회가 진선미 상을 세 개만 주냐. 네. 플라톤에서 가지고 왜 1등을 미를 1등으로 안 하느냐. 이상하다. 미스코리아도 아름다운 여자 뽑는 거니까 대회 취지에 미치면 미를 1등으로 해야 되는데 미가, 미가 상조에는 홀치잖아. 진선미. 예? 대회 취지하고 상이름이 안 맞잖아. 이게 제 어릴 때 큰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안 맞냐. 제가 어릴 때. 예? 그래서 아니 이쁜 여자 뽑는다면서 왜 1등한테 미라고 안 하고 3등한테 미라고 안 하냐.
그래서 미이라고 먼저 불린 여자는 별로 안 기뻐요. 아직적인 모습만 띄는 게 어린애한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생각했는데 플라톤 전통을 하죠. 서양 전통을. 그래서 이름만 붙인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지상의 능력이 있고 뭔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앉으셔서 이성지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철학 강의가 더더욱 극대화되고 있어요.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 행위의 영역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는 거.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강의 듣고 하면 참 좋다라고 아셨지만 여기 오시기까지 또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감성 욕망, 느끼고 바라는 게 또 다르죠. 감성 욕망. 세계가 전혀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전혀, 그래서 세계, 전혀 다른 세 영역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알미 추구하는 게 뭐냐? 진입니다. 참을 알려고 하지, 일부러 거짓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진을 추구하고, 우리의 의지, 행위,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뭐냐? 선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착하게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의 의지만은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괴로워하죠. 우리 양심이 바로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감성 욕망은 미를 추구하죠. 좀 더 아름다운 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부드러운 거 추구합니다. 이건 뭐냐? 제가 이제 순 우리말로 암, 함 없어서 때려 맞추고 끼. 실제로 안 맞는 거예요. 때려 맞춘 거예요. 느낌할 때 김자, 김제할 때 김자.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문화가 전통적으로 학문, 종교, 예술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화는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질 높은 활동이잖아요. 질 높은 활동. 또 그 활동의 결과물, 그게 문화인데 인간이 하는 활동이 세 가지 활동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활동 중에서 질 높은 활동, 그게 학문이죠. 결과물. 또 선을 추구하는 우리 의지의 질 높은 활동 혹은 그 결과물, 그게 종교고, 미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 질 높은 활동 혹은 그 결과물, 그게 예술이라서 하필이면 문화가 전통적으로는 왜 학문, 종교, 예술이냐? 바로 우리가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 능력을 갖고 세 가지 종류의 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서양 전통은 그게 많습니다. 서양 전통은. 그래서 그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로고스, 이성적인 거고 에토스, 에식, 윤리의 어근이죠. 그게 습속의 어근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될 무언가 그게 에토스. 그 다음에 이제 파토스. 감정이죠. 감성 욕망. 칸트. 제 전공이 칸트지만 칸트가 책을 하필이면 세계를 쓰는 것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세 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 접근하는 인간이 이제 트리플 비행이니까 세겹의 삶을 사는 존재. 제가 항상 하지만 인간은 삼겹살이다, 그렇죠? 삼겹살. 삼겹살 항상 떠올리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다루는 분야는 세절은 아닙니다. 인간의 알매 능력, 이성, 지성을 다루는 분야가 인식론이고 Theory of Knowledge, 지식론, 인식론. 인간의 의지, 행위, 영역을 다루는 게 바로 윤리학이고 인간의 감성, 욕망을 다루는 게 미학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철학의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이게 전통적인 철학의 네 분야입니다. 네 분야. 1, 2, 3 순서는 왜 그러냐면 비스콜의 대회 1, 2, 3 쓴 이유가 그러면서 주류 전통은 인간한테서 이성, 의지, 감성, 욕망 중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뭐냐 그럴 때 이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성이 지배합니다. 이성이 의지를 통해 감성 욕망을 지배할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감성 욕망은 식물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물도. 식물도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식물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외에 아이빌리가 하는 아이비 그 담쟁이 이렇게 벽에 붙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예? 엄청난 힘으로 붙죠. 그리고 뭐 말이죠 아이빌리듯이 실제로는 건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근데 식물도 감성을 가지고 욕망, 동물도 아니잖아요. 감성 욕망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식물조차는. 의지 행위는 식물은 의지를 가졌다고 보죠. 전통적으로는. 의지는 뭐냐? 동물은 의지를 가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의지는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좋은 걸 추구하려는 의지를 가진 거죠. 혹은 이제 오늘날 생물학자를 보면 자기 종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식물, 저 동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본능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자기 종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가진 거예요. 인간만의 이성을 가지는 거라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이성이다. 따라서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감성 욕망을 지배할 때 그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플라톤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등을 해놓은 거죠. 그건 우리 얘기와는, 현재 얘기와는 다르고, 별개고. 여하튼, 철학의 영역은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렇다면, 사회 철학도 철학이니까, 사회에 대한 접근도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을 나눠 볼 몸직도 하잖아요. 사회 존재론, 사회 인식론, 사회 윤리학, 사회 미학 이렇게 붙여 봄직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사회 철학은 사회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접근이다 보니까 다 붙을 수가 있는데 미학은 이제 안 붙습니다. 사회가 감성을 가진, 감성 욕망을 사회에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학은 빼고, 사회 존재론, 사회 자체에 대한 거, 사회 인식론, 사회에 대한 인간의 접근, 사회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사회 철학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그러면 그때는 사회 및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사회 존재는 뭐냐? 아까 말한 본질, 본질이니까 사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사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가 있습니까? 개인만 있습니까? 네?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자 가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딸 모인 것에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까? 이름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까? 가족 그러면 가족 이꼴 가족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 다 저 해소되지 않는 뭔가 가족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 가족이 있다 이 말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가 아니고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다가 아니라 아빠, 엄마, 아들, 딸만이 아닌 그로 예, 그거로 다 환원할 수 없는 뭔가 가족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 자체가 있다면 가족은 실체죠. 그런 게 없다면 가족은 이름일 따름이죠. 명목일 따름이죠. 그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이제 실체다 그런 답하는 순간 어떤 책임이 생겼냐? 그게 뭐냐? 그것의 본질이 뭐냐를 밝혀야 돼요. 네? 네. 국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를 모이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입니까? 구성원들이 없으면 국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이 없어도 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원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구성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또 국가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 존재라는 문제입니다. 사회라는 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거니까. 그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쉬운 방식은 개인이 모여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사회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그게 사회의 본질이 되겠죠. 그런데
자외반의 특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다 개인으로 다 환원될 수 있고 개인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면 사실은 사회 자체는 있다 말 수 없죠. 있는 건 개인밖에 없어.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사회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별 뭐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를 해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세범도 그러는데 요 관련해서 요 설명을 하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여러 측면인데 존재론이 존재론도 측면이 전체입니다. 요거는 더 주상적으로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을 드린 중요한 문제라서. 자, 전체가 먼저냐 부분이 먼저냐. 전체가 먼저 있고 그걸 쪼개면 부분이 됩니까? 아니면 부분이 먼저 있고 그걸 합치면 전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전체가 먼저다. 전체가 먼저 있고 쪼개면 부분이다. 아니다, 부분이 먼저다. 부분이 먼저 있고 쪼개면 전체다. 맞아, 합치면 전체다. 자, 그 근거가 뭡니까? 사실 목소리 큰 분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런 거 형이 상학적 관점에서도 다른 겁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거죠. 그거는 인과의 문제지만 그건 이제 부분과 전체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부분이 먼저 있고 그걸 합치면 전체가 된다고 손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원자론적인 접근. 원자론적인 접근에 익숙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개체론 이런 표현, 개체론. 영어로 하면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가장 주상적인 차원은 개체론입니다. 부분이 먼저다. 부파트가 먼저다. 부분이 먼저고 부분이 전체보다 우선이고 전체는 부분들의 합입니다. 전체는 T는 부분들의 지금 이거 옛날에 수학 시간에 해두고 있잖아요. P1 플러스 P2 플러스 뭐 N 뭐 밑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P들의 합, 부분들의 합, 이 전체 이꼴이에요. 이게 개체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복잡한 사물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론의 대표적인 게 분석과 종합, 맞아요. 분석 종합. 분석 종합이라는 연구 방법론의 토대가 개체론입니다. 왜냐면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체는 부분의 합이니까 쪼개서 부분을 보기는 쉽잖아요. 그럼 쪼개가지고 부분들을 봐서 부분들을 본 결과를 합치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과 종합이라는 방법은 개체론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토미즘, 원자론이죠. 원자론. 원자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자론은 어떤 겁니까? 그 자체가 고정된 원자가 먼저 있죠. 성질이 절대 변하지 않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아톰이란 말이 아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부정의 뜻이고 톰이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톰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그게 하나의 궁극적인 특성, 궁극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 합쳐져 된 게 아니에요. 단일하면서 궁극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원자 부분이 있고 전체는 어떤 부분이 몇 개가 합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똑같은 산소 원자가 산소 원자 두 개만 합쳤을 때, 산소 원자 세 개를 합쳤을 때, 물 두 개와 산소 원자 합쳤을 때, 하나 합쳤을 때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부분들의 합과 같다. 부분에 따라서 전체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죠. 함수로서. 그게 원자론이고 그게 개체론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 입장을 반대 입장은 전체가 먼저고 전체를 쪼개서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은 쪼갤다기보다 전체의 특성이 먼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체론이에요. 전체론. 이때 전체론은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영어로 홀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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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영어로 전체 원래 WHOLISM, W가 묵음이니까 빼고 ISM 붙이는 홀리즘. 전체로. 네. 저는 뭐냐면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수학적으로 크다. 부분들로 관련되지 않는 전체만의 특성이 있다. 합치면 부분들한테 없던 어떤 전체의 특성이 따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유기체라는 건, 생물체라는 건 쪼개면, 생물체를 쪼개면 쪼갰다 그냥 붙인다고 사는 게 아니죠.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생명체죠. 이게. 그러니까 닭의 날개는 닭 전체 몸에 붙어 있을 때만 바닥거리면서 약간이라도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닭 날개만 잘라놓으면 나릅니까 안 나릅니까? 닭 날개를 잘라놓으면 뭐가 됩니까? 술안주가 되죠. 이른바 정체성이 바뀝니다. 근데 그 원자로는 원자로는 산소는 산소 분자 속에 있건 오존 속에 있건 물 속에 있건 떼내도 산소 원자잖아요. 떼내도 유지가 되잖아요. 유기체에서는 유기체 부분을 떼내면 그 특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공심장을 가진 분 인공심장을 떼내면 뭡니까? 펌프죠. 펌프. 심장이 아니고 펌프로서 그걸 저 싱크대에 넣어서 오수 펌프로 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장이 아니잖아. 심장이 되려면 유기체의 몸 속에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심장으로서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론은 뭐냐면 부분은 전체 안에서만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것으로 규정될 수 있지 떼내가지고는 그 특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전체론은 모이면 부분을 해체할 때 볼 수 없는 전체가 합쳤을 때 전체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론 생각이에요. 요걸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에서 부분이 뭡니까? 개인이죠. 전체가 뭡니까? 사회잖아요.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러면 사회는 개인들의 합과 같다. 그러면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똑같이 인디비주얼이죠.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들의 합과 같아요. 그럼 사회 자체는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사회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였을 때 드러나는 현상을 아까 현상을 그냥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실제 있는 건 개인만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바꾸려면 입장은 뭘 바꿔야 됩니까? 개인이 바뀌는 만큼만 사회가 바뀝니다. 사회를 따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건 개인이니까 개인이 바뀌는 만큼만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개인을 바꿔야 돼요. 그런 접근이 자유주의가 바로 이런 접근이 자유주의, 아니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그런 접근이죠. 반면에 전체론으로 따지면 사회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니까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지만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오히려 개인이 바뀔 수 있다. 똑같은 개인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때는 이런 특성이 있지만 사회주의 사회에 가면 개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들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사회만의 본질, 사회만의 특성이 따로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만이 가진 특성을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사회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구조. 우리가 사회구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회구조. 사회구조라는 말은 원래 사회가 독자적으로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바로 그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회구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면 개인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뭘 바꿔야 된다? 사회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개인은 어떤 사회구조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특성이 또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저거죠. 그럼 저 입장은 일종의 위에가 개인주의는 사회 명목론이라면 사회는 이름 뿐인 거다. 사회 명목론이라면 요거는 사회 실체라는 겁니다. 사회는 개인적으로 관련될 수 없는 사회만의 어떤 것이 있다. 사회 실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사회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냐.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합의를 통과 법을 통해 바꿀 거냐, 혁명을 통해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사회는 실체인가 개인들이 합친 현상에 불과한가. 사회가 실체라면 사회의 본질은 뭐냐? 또 사회 구조는 뭐냐? 그리고 뭐 이런 걸 다루는 거고 실제로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을 들은 국가잖아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 이 문제 따지가 사회 존재론이 다루는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